존맛탱 꿀꺽. 하이 블링이들, 나는 다니엘이야. 맛있어 보이긴 한다. 저게 바벨론 신한테 바쳐진 음식만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오, 바벨론 넘치다 쿠로, 너네는 왜 왕께서 내리신 음식 안 먹니? 감독관님,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타협이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 음식 안 먹었다가 살이라도 빠진다면 폐하께서 날 가만히 안 두실 건데. 그렇다면 딱 10일 동안만 시험 삼아 저희가 야채랑 물만 먹게 해주세요. 그런 뒤에 다른 사람들과 저희의 얼굴을 비교해보시고 최종 결정해주세요. 완전 다이어트식인데? 이러다 살이 홀쭉하게 빠지면 어쩌지? 그러게, 그렇게 되면 우리 꼼짝없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 믿고 기다리자. 우와, 역대급 꿀피부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거라. 왕의 음식은 앞으로 안 먹어도 된다. 모든 제자들을 다 죽여라!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폐하께서 꾼 꿈과 해석을 어떤 지혜자도 말하지 못했다. 엄청 화나신 폐하께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죽여! 잠시만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줘. 머리가 금이네. 팔은 은이야. 내 꿈을 네가 풀어준다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바벨론 이름으로는 벨드사살입니다. 그리고 폐하의 꿈은 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폐하께서 꾸신 꿈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금머리는 폐하이시고 은, 놋, 쇠, 진흙은 폐하보다도 못한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오, 명쾌해! 너희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들 중 최고의 신이며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 다니엘, 널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겠다. 방파의 소리가 들리면 모두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용서해주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비란 없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께서 우리를 화덕 속에 집어넣는다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뜬히 건져내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저희가 금신상을 섬기거나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화덕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탈구거라! 그리고 거기에 이놈들을 당장 던져넣어라! 우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죠? 당근 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부르셨으면 어쩔 뻔했어. 안 오셨다면 그럴만한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셨겠죠. 뭐야? 나 그럼 다시 간다. 에이,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표정 좀 봐. 놀란 토끼 눈이야. 아마 엄청 놀랐을걸? 이런 기적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거든. 나 때문에도 놀라지 않았을까? 쟨 뭐지 하면서 말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리 나오거라. 얼른 나가봐. 아쉬워요. 저희 이대로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면 되지. 가봐. 응? 불 속에서 나왔는데 불에 탄 냄새가 안 나네. 하나님께서 신실한 너희를 구하셨구나. 여봐라, 앞으로 이들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그리고 세 사람은 승진이다. 하나님 지켜주신 덕분에 저희 불속 구경 잘하고 나왔습니다. 총리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딱 한 달만 참으시면 되는데. 내 평생 이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왔어. 내 사전엔 타협이란 없다. 이러다 사자밥돼요. 조용히 계시면 문제없이 수석총리까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하이 블링이들, 나라의 법이 내려졌어.
누구든지 폐하 말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대. 아마 날 저격한 듯?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체각, 체각! 증거 확보 성공! 다니엘 총리, 내가 자네를 도와보려고 밤새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었어. 자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네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네. 너희들? 아? 니에라, 살아있니?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냐 말이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사했습니다. 당장 다니엘을 꺼내주어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